나는 곧 죽을 것이다. 이 책 속 인물처럼. 내 삶은 완벽하게 파괴됐다. 현재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은 독서다. 선배, 선배. 왜? 저 남자 책을 엄청나게 읽네요. 매일 도서관에 살면서 집 갈 때 또 저라 그 책 빌려가요. 너 모르는구나? 저 사람 되게 유명해. 엄청난 독서 광이다. 나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있었어, 저 사람. 에? 선배 10년 차 아니에요? 그렇지. 와, 저러다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겠네. 난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죽을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여보세요? 개현식 이 씨발 너 이제 돈 갚는 거 포기한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해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. 사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. 시간?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? 시간 줬잖아 이 개새끼야.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 방법 있다 그랬지 개새끼야. 너 지금 줬대 볼래? 아니요 이번엔 진짜예요. 이번 달 안엔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. 정말이에요. 실망하기도 했고요. 진짜 죽는데 씨발놈아. 걱정 마. 곧 죽어줄게. 시간은 충분하다. 책을 다 읽기. 누가 썼고 무슨 내용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. 종이 한 장당 얼마의 시간이 사라져가는 걸까? 한 시간? 10시간? 아니면 하루? 이제 두 권 남았다. 상하권.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책인가? 뭐 상관없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1200원. 고맙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다. 빌려갔어요. 오늘 오전에요.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?
경찰은 목격자 확보와 CCTV 분석을 통해 사라진 지민양을 아빠 연락이 안 돼요.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서 좀만 기다려주세요. 책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벌써 2주가 지났잖아요. 빌려간 사람 주소만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. 죄송한데 저희 빌려간 사람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. 아니 그 지금 반납 기간이 지났는데도 책이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그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. 혹시 빌려간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책은 찾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번호를 부탁해요. 이 책이 마지막 책이에요. 제가 이 도서관에서 안 읽은 마지막 책이라고요. 주소 주세요 제발.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. 예? 이거 다 오늘 들어온 책인데? 오, 여기네. 누구세요? 아, 그 안녕하세요. 그 정독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. 학생이 혹시 김정기? 네, 네. 저 맞는데요. 여기 차 한 잔 드세요. 고맙대요. 근데 부모님은 안 계시니? 아,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. 미안하다야. 아니야 괜찮아요.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. 그럼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? 네. 그렇구나. 아저씨 도서관 직원 아니시죠? 아니 그게 아니라 책 재밌게 읽으셨나 봐요. 어쨌든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니야 괜찮아. 제가 그럼 금방 갖다 드릴게요. 야 근데 집에 책이 참 많다. 여기 있는 거 다 읽었어요. 이제 읽을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고 있거든요. 그치. 책 읽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지.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응? 아니 책 읽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한 거예요.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. 아니 책 읽을 땐 오로지 책 속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. 그치. 맞아 그 아저씨도 책 되게 많이 읽는 편이거든. 아저씨도 독서광이세요? 독서광? 독서광은 무슨... 그냥 독서층이지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. 천천히. 어디 갔지? 아까 여기서 봤는데.
아,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. 아니, 이 방문은 왜 온 거예요? 아무리 책을 읽어도 말이죠. 경험을 따라갈 순 없죠. 그렇지 않아요? 아니, 그렇게 책 읽어서 뭐해요? 독서충 아저씨. 아니, 상상만 하는 거 지겹지 않아요? 아! 야! 야, 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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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러지 마.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 한 번의 실수가 사람 인생을 영원히 망칠 수도 있어. 그, 근데 지금은 괜찮아.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. 뭐가 괜찮아져요? 이 세상은 존나 이기적인 거예요. 아주 이기적인 새끼들이 득실득실하다고요.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. 아저씨도 똑같은 인간이야. 아저씨 사람 머리 터지는 거 못 봤지? 내가 죽기 전에 보여줄게. 안돼 하지마. 야, 너 도스토옙스키의 제압을 읽어봤지? 거기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? 그 사람을 죽여서 뭐가 달라졌니?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을 해봐 좀. 어? 아, 이 아저씨 진짜 거짓말인데. 뭐? 책 빌려간 사람 나 아니야. 소개할게요. 이 집 주인들. 응? 인사하세요. 인사. 안녕. 아, 뭐 도스토프 몬스키요? 에? 책 읽어봤냐고요? 아, 나는 책은 질색인데. 에. 재밌다.
따라 있어. 아휴, 참 별. 알겠습니다. 일단 알았고. 여기 잠깐 계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씨발, 야 개운식이. 씨발 왜 전화 이제 받아? 돈 준비됐지 너? 아니. 뭐? 아니? 돈 없다고 이 개새끼야. 개새끼. 없다는데 개새끼야, 왜 자꾸 달라고 지랄이야 씨발. 아 씨발 새끼. 원금 갚았으면 됐지. 얼마나 더 받아 처먹으려고 씨발놈아. 씨발 새끼야. 죽일렴 죽이고 깜빵 쳐 널렴 쳐. 너 이 개새끼야. 아 존깔 개새끼야 너 씨발. 아.